안녕하세요. 저희가 진짜 엄청난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즌 막바지에 서래원을 이기고 연패를 깨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POG 포인트가 이렇게 높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. 저희 팀 순위도 그렇고 저희가 잘하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막상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와 보니까 정말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딱히 의식한 건 아니고 상대가 뽑은 거에 맞춰서 라인전 상성을 뽑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볼리베어가 안 그래도 갱킹력이 세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주는 탑미드에서 CC가 좀 많은 챔프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. 진짜로 뭔가 탑만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와가지고 캐넨 할까 모델 할까 고민했었는데 모델을 했었거든요. 좀잘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비욘드 선수가 세트 W를 안 써서 죽은 거라 가지고 좀 아쉬웠다고 얘기하고 죽고 나서 라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다리우스한테 한번더 솔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바로 뒤쪽 봐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. 한 번씩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길 만한 경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저의 실수로 졌던 경기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담원전이나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고칠 만한 점도 많았던 썸머였던 것 같아요. 하나생명 요즘 상체에 새로운 신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초반 라인전을 잘하더라고요. 안 터지게 노련하게 잘해보겠습니다.